야, 저 우리가 한 칸씩을 한 거 아니야? 아, 몇 칸 했지, 우리가? 몇 칸 했지, 어우. 저희 음료 좀. 저는 저기 바라팟 50 미숫가루예요. 네네네네. 형 뭐 먹을래? 미숫가루요. 미숫가루 맛있게. 네. 똑같은 걸로. 파크림 우유는 좀 달죠? 네, 조금. 좋아요. 좋다고? 네. 어. 달아서. 아니, 좋아요. 네. 아, 여기 갑자기 뭐. 저도 좋아요. 어, 지금 드라마 같았어, 차오가. 와, 저도 좋아요. 그래서 나 깜짝. 그러니까. 어, 이거 무슨 드라마 같았어? 차오 씨도 약간 그 멜로 장인. 또 멜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. 창욱이가 진짜 멜로 장인은 맞네. 어? 어, 두 분이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. 저 단 거 좋아요. 저도 좋아요. 어, 진짜 멜로가 되네. 야, 순간적인 상황에 멜로가 되네. 이 먹고 갈 거 아니야, 그거를. 뭘? 시킨 거, 시킨 거. 우리 시킨 거 먹고 갈 거잖아. 어. 늦게 났으면 좋겠다. 형. 빵 막 숙성하고 그래서 한. 아니, 도대체 이 형 왜 이러지? 오후 6시쯤에 나오면 딱 좋은데. 야, 우리가 6회밖에 안 했지만 이런 게스트는 처음이다. 와, 이렇게 노골적으로. 굵직한 마음 아니야, 그거? 야, 이럴 때 바로 나오면 그거 참 그렇다. 아, 인상이 없다, 그거. 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. 아니, 뭐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해. 숙성을 지금 해가지고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. 빵 숙성을 못 해가지고. 아. 커피도 이제 막 갈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. 아. 미숫가루 지금 갈고 막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형, 이런다고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지를 않아. 아, 참. 형, 고민이 뭐야? 이 나이 되도록 가정이 없구나. 아. 뭐 그런 것도 좀. 남들은 막 집에 들어가면 애들 때문에 못 쉬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? 투정인, 투정인데. 솔직히 좀 투정이죠. 근데 투정. 나한테는 그게 부러움으로 들리지.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 봤자 혼자면. 그러면 또 어때요?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. 저도요. 아, 창욱이도 그래? 예. 네. 저는 그냥 좀 홀어머니 셔가지고 아, 네, 그래.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좀 그 어머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, 어렸을 때. 아, 키우느라? 네, 네. 아니, 뭐 그러더라고. 창욱이가 진짜 효자래요. 그럴 수밖에 없겠다. 어. 네.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냥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야. 컸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막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뭘 해드리는 거보다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제일 그게 제일 좋지.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. 그치. 바쁘니까 또. 네, 맨날 아침에 나왔다가 새벽 밤늦게 들어오고 또 쉴 때는 뭐 친구들 만난다고 저도 뭐 때로는 막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어머니랑 시간 못 보내고. 그래서 계속 애써서 뭔가 좀 같이 뭘 하려고 어머니랑. 야,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그게 참 대단한 거야.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시간 보내는 게. 네. 그래서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이게 이거 왜 갖고 왔냐? 너 이거 왜 갖고 왔냐? 모르겠어, 주머니에 아니 근데 이게 망가졌나? 아니 못 발라서. 아니 난 좋아. 난 좋은데 이게 안 울려. 아니 형 토크하면서 왜 자꾸 이것만 봐. 아니, 난 대각은 있는데 좋아. 난 지금 계속 시간을 쭉쭉 가고 좋은데. 아 지금. 아니 이제 목이 타네 막 말하니까 이제. 아 미숫가루 먹고 싶어서. 아. 창욱이는 들으면 가장 기분 좋은 말 뭐야? 그냥 칭찬은 다 좋죠. 아 그래. 네 사실 칭찬은 다 좋고. 근데 저는 좀 칭찬에 약해요. 잘 못 들어요. 너무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. 그래? 네. 너 아까 밑에서 저도요 그랬을 때 약간 못 들은 척하더라. 어? 제가 그 왜 울릴까? 아 그래, 야, 네. 네가 가. 네, 네. 네가 또 짧은 드라마를 찍어야 될 것 같아. 아 내려가서? 그게 창웅이 그냥 한 말인데 멜로가 된다니까? 그게 약간 그렇다니까? 그냥 뭘 해도 멜로가 돼. 아 좋겠다. 20대 때 창웅이 얼굴이었으면 나 진짜 아. 아, 그럼 화려했겠지. 화려했겠지. 아,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. 어우. 어우, 와, 벌써 나왔어? 이야. 와, 이거. 야. 와,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켰나? 어우, 따끈따끈하다. 오! 맛있어? 예,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야, 찐빵 진짜 맛있다.
어떠세요?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고민이나 너 그냥 너희가 누가 시켰지? 아니 저는 좀 아니야. 아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누가 봐도 누가 시켰네. 아니 궁금해. 밑에서 아니야. 누가 시켰지? 아니야 작품 고민했거든. 네. 시현이가 어떻게 나오나. 네.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최선을 다할 뿐이야. 나 혼자 예,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건 진짜 창욱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갈 순 없어. 이건 뭐 감독님, 뭐 작가님들, 네, 뭐 네. 수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눠줘야지. 이번 주가 시청률 막 너무 잘 나왔어. 그래도 또 다음 주 그 다음은 또 걱정을 해야 되잖아. 그 잠깐이잖아. 네.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. 나도 진짜 그게 싫더라고.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면 되는데 또 내려갈 때가 되려 더 좀 난 게 올라갈 게 있을 거야. 근데 너무 막 치고 가면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. 그러니까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네. 야, 근데 이거 맛있다. 야, 어떡하지? 아,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너무 많이 먹으면 없어지면 가야 되잖아. 그게 엄청 이래 이거. 이게 그 없어지면 가야 되잖아. 리필 안 되지. 아, 나 진짜. 아, 저기 보기가 싫어 내가. 아, 자꾸 내가 이렇게 보기 싫은데 저기 딱 보면 어우, 저거 딱 일터 아니야, 저거. 어, 야. 여기 보기 나도 되게.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 자꾸 보게 돼. 저기 뭐가 없는 저기가 거. 경치가 야, 아, 저 여기 딱 볼 순간 한 순간 아우 저 이거는 내가 할 일. 아우 이건 내가 보고 싶은 거. 카페가 주는 메시지가 있네. 야 근데 이 컨디션에 지금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. 그러니까. 그치? 에어컨 바람도 세고 많이 하죠. 뭐 파이팅 해야죠. 야 그래도 창욱이기는 얘는 좀 그래도 애가 인간적이네. 인간적. 창욱이 좀 인간적이야. 인간적이 긍정적이고. 어. 왜냐면 여기 있다가 막 그런 친구들 있거든. 아 이제 형 가시죠. 뭐 이제 하시죠. 이건 없잖아. 창욱이도 그냥 말은 열심히 해야죠. 근데 얘도 계속 있잖아. 그래서 이런 문제 짜증나잖아. 아 얼마 안 남았어. 화이팅 하자. 아 싫지. 싫지 싫지. 아 내가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 이랬는데 얼마나 형들이 나가 싫었을까. 그래서 명수 형하고 준하 형이 나를 그렇게 좀 약간 진짜 얄미웠나 봐 내가.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네.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. 형들이 힘들 때 내가 맨날 형 일어나 뭐가 힘들어. 맞아. 좀 해 형. 맞아. 아 이건 뭐 이게 또 잔다 그래. 맞아. 아, 생각해보니까 형들이 힘들었겠네. 힘들지. 한두 번은 파이팅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아 그게 힘들지. 그거 계속 못하거든. 아 힘들지. 형 근데 약간 맞들라고 그러면 계속 말을 계속 쓰는 거야. 나도 안 그랬어. 아, 옛날에 형 없는 데 왜 자꾸 마셔. 뭐 얼음 있잖아 얼음이. 얼음 안 먹니? 얼음 남았어. 아니 없는데. 이게 다 누굴 때까지 먹어. 없는데 왜 자꾸 마셔. 형, 얼음이 있대. 형 아까 알았잖아 없는 거. 역시 진짜 이렇게 이거 다 녹아야지 가.